아이 뭐예요? 이게 뭐지? 이게 뭔데 뭔데? 인절미 토스트. 엄마 이거 안 사줘? 싫어. 아니 나 고추만 될까? 아니면 김치만 될까? 할 일이 바빠요 엄마. 엄마 내가 너 이게 뭐야? 이거 유부초밥이요. 유부초밥? 네. 유부초밥이 뭐예요? 둘, 셋, 넷. 어때 이 정도? 저 너무 적은데요? 더 많이 해줄 것 같은데. 오, 이 정도 됐어요. 행복해요? 네. 와. 엄마랑 같이 있으니까요. 와, 감동이다. 잘했다. 어때요? 와, 잘했어요. 난 안 보여? 나도 안 보여. 뜨거우니까. 어, 안 내려가. 안 들어가. 괜찮아. 아, 빈준이야, 너무 맛있다. 아빠 하나 먼저 먹을게. 하나 먹어. 여기는 해파리 냉채야? 고녀 비린내. 해파리 냉채인데 안만 봐도. 어, 드셔보세요. 아빠 이거 안 먹어? 응, 먹어, 먹어. 나 이거 안 먹어? 응, 먹어. 제가 먹어봤는데요. 그냥, 뭐랄까. 도토리묵을 채 썰어서. 그 도토리묵을 채 썰어서? 어, 그 채를 썰었는데, 이제 그 소스가 있잖아. 소스를 넣고 나서 물을 한 컵 정도 넣은 맛이랄까. 맛있는데. 역시 자기가 만들어서 맛있네. 저 그냥 곤약 드세요.
콩나물 넣어서 매콤한 맛이 반감됐어. 소스 맛이. 아. 그리고 엄마가 남그거 불 조심하라고 했어. 그래서 왜 이렇게 맛이 좀 밋밋하나 했더니 콩나물을 넣었구나. 콩나물 먹으면 이렇게 커. 우리 세 명이. 엄마, 아빠, 나. 하나 먹을래? 아니야. 접시 갖다 놓을까? 이게 닭발이야? 난 닭발이라는 거를 내 돈 주고 처음 사봤어. 사 먹어보네. 뭐야? 아, 자기가 처음 먹어보네. 다 튄다. 이거 진짜 조심히 먹어야겠다. 면이 일단 뭐야? 국물 먼저 먹어봐야겠네. 뭔가 이 소스 좀 맵게 하는 것 같아. 근데 국물은 좀 걸쭉한데 파 맛이 많이 나고요. 뭐야? 진짜 시원해. 떡볶이 국물 맛이 나. 원래 이런 건가? 내가 특유의 맛이 없네. 보통 맛을 시키려고 했는데 보통 맛이 청양고추 맛인 거야. 안돼. 그 순한 맛이 신라면 맛이고. 그래서 아 안 되겠다. 순한 맛 시켜야겠다. 유부초밥이 더 맛있어. 한번 먹어봐. 요즘 닭발은 다 이렇구나. 아, 치킨 무드죠? 닭이라고 해서 준 건가? 그런데? 살짝만 더 매웠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크게 맵진 않네. 그렇다고 그 청양고추는 너무 심하고. 콩나물 넣어 먹으면 더 맛있다고 그랬잖아. 아 맞다. 개인 그릇에 담아가지고 국물을 넣어야 될 것 같아. 위에다 넣으면은 희석될 것 같지. 너무 물맛 될 것 같아. 요즘 유부에는 이렇게 동그라미도 들어가네. 단무지도 들어가고. 그럼 내가 따라 넣었어. 아. 밥이 없어가지고. 다이어트 봐. 아. 섞었어. 왠지 더 맛있더라. 닭발보다 그냥 이 국물 맛을 먹는 거는. 아직도 이런 사라다를 주는 데가 있네. 치킨집에만 있는 건데. 맞아. 사장님이 근본이 치킨집인가? 그러다가 업종 변경을 한 거야. 그래?
그럴 수도? 예전에 냉치리네 집에 갔었는데 중학교 때 부모님이 장사를 하셔서 막 커피콩 이런 거 걔네 집에 좀 많이 있었거든. 몇 번 막 놀러 갔었는데. 근데 이제 그런 거겠지? 나 이제 뭐 용도는 잘 모르겠지만 파는 건지 모르겠는데 커피콩 진짜 많이 먹었어. 내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그냥 커피콩 아저씨 그 술집에서 나오는 그 커피콩 원두에 갈아먹는 그 커피콩 말고 그 땅콩인데 그 맛있는 콩 있잖아. 그래서 자기가 그때 되게 좋아했었지. 그 땅콩 커피 그 커피 그 땅콩 맛있다고. 이거 맛있지 않아? 달콤하니? 그거 커피콩이라고 부르잖아. 아니야? 이거 처음 들어봐. 커피 땅콩. 커피. 커피 땅콩. 그게 맞겠다. 우리 청량 먹었으면 다음 날에 둘다 고생했었을 거야. 쓸쓸하다 이거다. 서로 배 아프다고. 보관 좋다. 일요일 날에 먹고. 월요일에 출근해야 되는데. 근데 콩나물 넣어 먹으니까 맛있어? 아삭아삭하고 맛있네. 이거는 닭발 맛을 먹는 게 아니네. 그러니까 소스 맛, 국물 소스 맛으로 약간 좀 국물 요리? 그런 느낌인 것 같아. 저번에 닭발이 너무 궁금해서 맛이 닭이랑 밖에서 닭발 파는 데서 먹었었어요. 너무 실망해가지고 그때 이제 자기가 생각했던 그 국물 없는 닭발, 구워져서 나온 닭발이었어. 아, 완전 옛날이잖아. 한 거의 한 10년 다 되지 않았나? 10년 전쯤? 연애했을 때. 기억나. 그때 술 먹으면서 안주를 이제 닭발을 시켰는데 난 닭발이 너무 궁금해서 시켰는데 이게 양념한 숯불구이 닭발이었는데 맛이 너무 별로여가지고 그 뒤로 한 번도 자기랑도 나 혼자도 안 먹었어 닭발. 이번엔 어때? 이번엔 괜찮은 것 같아. 근데 이제 호기심을 충족했으니까 안 먹을 것 같아.